뭔가 추운 게 느껴져. 사람들은 부른다. 이 길은 저주받은 길이라고. 야, 근데 왜 이런 데서 평온함을 느껴? 내 반 친구가 여기서 실종됐다. 나는 사람들이 왜 저주받은 길이라고 부른지 모르겠다. 야, 이 주인공도 이상해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팔입니다. 오늘의 공포 게임은 악마의 고추라는 게임입니다. 먹는 고추를 말하는 겁니다. 혹시 더 오해했을까 봐. 대충 스토리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기는 무서운 이야기를 약간 이렇게 스토리 형식으로 만든 공포 게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약간 스토리 형식이다 보니까 영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편집자분이 아마 자막을 넣어주실 거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퀵마트의 소리와 스멜이다. 나는 뭐 이것저것 장을 봐야 돼. 역시나 장을 보고 집을 가야 된다고 하네요. 길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고 하네요. 맞아, 이런 마트가 진짜 길 잃기 진짜 쉬워. 초콜릿을 살까요? 저 초콜릿도 좋아해요. I love chocolate. 우유도 사야. 다 사 그냥. Yes, 다 사. 이건 뭐야? 고기인 것 같은데 왜 모자이크를 넣었지? 뭐야? 왜 이래? 직원분은 다 고르셨나요? 예. 나는 출구를 향해 나갔다. 뭐야, 집 가는 길이 이런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숲을 지나가야만 한다. 뭐야, 도대체 어디 살길래 이런. 뭔가 추운 게 느껴져. 바람 때문에 나뭇잎이 이렇게 살랑살랑 거리는 소리가 들린대요. 사람들은 부른다. 이 길은 저주받은 길이라고. 야, 근데 왜 이런 데서 평온함을 느껴? 내 반 친구가 여기서 실종됐다. 나는 사람들이 왜 저주받은 길이라고 부른지 모르겠다. 야, 이 주인공도 이상해요. 아니, 누가 저기에 매트리스를 깔았지? 당신은 숲속 침대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쉬었다 가겠습니까?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야, 쉬었다 갔나봐. 내 뒤에 뭔가 느껴진다? 설마 이거 나 죽나? 쉬었다 갔어야 되나? 누구세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본... 이거 죽는 것도 있나봐. 자, 여기서 안 자면은 배드엔딩이어서 자도록 할게요. 뭔가 누군가 같이 누워있는 것 같다. 그들이 떠난 것 같다. 다행이다. 근데 그들이라고 하네 자꾸? 보통 그들이라고 하나? 졸린 거지? 당신은 잠들었다. 당신은 잠을 잔 뒤 깼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식품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산 초콜릿이랑 우유! 당신은 일어나서 집으로 갔대요. 저 빨간 불빛은 뭐지? 길을 잃었다는 것 같아요. 숲에서 길을 잃었구나. 당신은 나무들 사이에 있는 빛을 봤습니다. 당신은 빛으로 가겠습니까? 예스를 해야겠지? 가기 싫은데? 예스 하자. 안 가도 죽일 것 같아요. 야, 집이 왜 이따구로 돼 있어? 누구 집이야? 그 이상한 빛을 따라 이상한 집으로 왔습니다. 오래된 나무집이라고 하네요. 당신은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왜죠? 이상한 그림자가 집 안에 보였습니다. 눈이 왜 이렇게 크세요? 나를 봤다. 새로운 손님, 반가워요. 저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푸구를 만난 게 너무 무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푸구? 다 강아지였군요. 잠들기 전에 무언가가 옆에 뭔가 있었던 것 같은. 강아지였구나. 뭐야? 당신의 식료품들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걸 푸구가 먹었나 봐. 근데 강아지 초콜릿 먹으면 안 되는데 쟤는. 당신은 제 창조물을 위한 실험지로 완벽할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그렇게 눈을 뻔히 뜨고. 저의 가마솥에 가까이 오세요. 싫어요. 얘는 왜 자꾸 말 잘 들어? 진짜. 이게 가마솥이야? 안에 뭐예요? 거의 행성 아니야 이거? 냄새가 어때요? 당신을 맡아지나요? 진화의 냄새가 지금 요리가 시작됩니다. 한번 보세요. 보기도 싫어요. 그 괴물은 가마솥 안에 손을 넣었다. 이게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잡았다. 아니 뭐야? 이게 진화야? 그 괴물은 가마솥에서 빛나는 고추를 꺼냈습니다. 저의 최신 작품입니다. 이 맛은 굉장히 매직매직하죠. 이 고추의 맛을 본 사람은 매움의 순수한 결정체를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또 궁금하긴 하다. 이거를 먹어보는 실험체라는 거구나. 대신에 저를 위해 이것을 맛볼 당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건가? 도망칠 곳은 없어요. 먹는다. 맛을 본다. 야, 먹는 거보단 맛보는 게 낫잖아요. 먹으면 죽을 것 같고 맛은 그나마 조금, 그치? 맛본다. 당신은 괴물로부터 그 고추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뜨거워서 당신의 피부를 태우고 있어요. 벌써 손이 빨개졌어. 당신은 눈을 감고 입에 그 고추를 넣었다. 그리고 당신은 베어물었다. 아, 깜짝아. 당신의 몸 전체에 악마 같은 고통이 넘쳐흘렀다. 그것은 마치 수천 개의 불꽃들과 싸우는 느낌이 들었다. 어떤 인간도 이런 지옥 같은 매움을 느껴보지 못할 거야. 절대로. 왜 갑자기 그렇게 무섭게 고통을 느껴봐. 아니,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난리야. 당신의 영혼이 몸을 떠나는 느낌을 느꼈다. 야, 죽은 거잖아. 나를 이 이상한 미친 기분을 없애줄 무언가가 필요해. 아, 우유. 그래, 어디 갔지? 우유 강아지가 먹었잖아. 뛰어다니면서 당신은 눈을 두리번거렸다. 아마 우유를 찾는... 어, 찾았다. 당신의 얼굴은 불타고 있었고 당신의 손바닥들은 젖었고 무겁게 느껴진다. 악마 같은 감정을 억누르느라 귀중한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겼어. 당신의 내장이 불타고 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릿해진다고 하네요. 뭐야? 어? 전화기? 경찰에 신고할까? 의미가 없겠지? 핸드폰이 울린다. 지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사탄은 굉장히 바쁩니다. 현재 53번째 줄을 서고 있습니다. 기다려. 야, 나 지옥에 온 거야? 고추 하나 먹었다고? 엔딩이 조금 짜증나지만 여러분들은 과연 저렇게 악마가 고추를 건네면 여러분들 먹을 건가요? 전 절대 안 먹을 것 같아. 그냥 차라리 죽고 말지. 근데 저 악마가 저렇게 귀엽게 생겼으니까 안 먹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진짜 무섭게 생긴, 와, 만약에 이런 사람이 나한테 고추 먹어 이러면은 먹을 것 같기는 해요. 과연 여러분들은 길을 가다가 악마가 우연찮게 고추를 주면은 여러분들은 먹을 겁니까? 댓글 달아주세요. 재밌겠습니다. 녹화지 종료하도록 하죠.